현재 사이버펑크 평가 매우 긍정적. 그리고 팬텀 리버티도 매우 긍정적. 어? 아니, 이건 뭐야 이건? 사이버펑크는 2.0 업데이트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스킬트리가 보다 심플하고 컨셉션 2에 특화되어 있죠. 크게 세 가지 빌드를 제공하는데 산데비스탄과 함께 적을 썰어버리는 블랙타임 닌자, 해킹 공격에 특화된 핵에슨 랩러너, 탱커 역할의 세미지 슬러그까지. 우르르라 그리고 내려치고 끝이야. 근데 여기다가 팬텀 리버티 확장팩을 깔면은 렐릭 특전이란 게 생깁니다. 여기에 크게 세 가지의 능력이 있어요. 탈옥, 취약점 분석, 비상 클로킹. 여기에서 탈옥을 찍으신다면은 멘티스 블레드의 사거리가 30m가 늘어난다. 나이샷! 오우 마이 갓! 그리고 두 번째, 취약점 분석. 자 이제부터 적과 싸울 때 적의 약점이 표시가 돼요. 그러면 여기를 톡 쏘시면은 크리티컬이 터집니다. 얘는 발이 약점이네. 발. 칼 던져. 그럼 바로 치명타. 그리고 이거 비상 클로킹. 전투 중에 광학 위장을 활성하면은 적들이 플레이를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. 이거를 쓰려면은 일단은 몸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사이버웨어가 장착되어 있어야 돼요. 제가 지금 쫓기고 있어요. 그럴 때 클로킹. 그러면은 저를 이제 찾을 수가 없습니다. 이 사람들이. 여러분들이 렐릭 특전이 진짜 꿀잼이에요. 팬텀 리버티 꼭 해보세요 이거. 그리고 사이버웨어도 바뀌었는데요. 이제부터 사이버웨어가 신체에 부담을 줍니다. 따라서 많이 못 끼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 신중하게 골라서 장착을 해야 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사이버웨어 자체적으로 방어력이 생깁니다. 얘는 방어력 92, 220, 162 이런 식으로 신체를 개조해서 방어력을 엄청나게 높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옷에는 방어력이 거의 없어요. 패션의 꾸미인데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이제부터 범죄를 저지르면은 경찰들이 차를 타고 오고 사방에서 무전 소리가 들리고 경찰들이 진짜 다이내믹하게 쫓아와요. 차 타고 도망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. 와 이거 뭐야, 특전사들이 타고 있는 경찰 밴, 거기다가 무기와 차량까지. 이제부터 경찰들을 상대하는 것은 훨씬 더 까다로워질 거예요. 근데 어찌저찌 경찰들을 다 잡았다.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. 별 5개가 되면은 맥스택이 등장합니다. 4명 저격수, 돌격대, 멘티스, 랩러너 이렇게 4명이 쫓아옵니다. 참고로 이들은 진짜 말도 안 되겠어요. 웬만한 보스보다 강력한 사람들이 지금 4명이 있기 때문에 진짜 본인이 잘 싸운다 그런 사람만 맥스택이랑 싸우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전투 방식 변경. 여러분들 이제부터 폭탄이나 회복 아이템 같은 것이 하나만 사도 무한적으로 쓸 수 있어요. 하지만 이제 개수 제한이 생기고 풀타임이 생깁니다. 체력 회복, 수류탄, 수류탄, 수류탄 이렇게 한 3개 쓰고 기다려야 되고, 저희가 그동안은 수류탄 100개, 회복템 100개 이런 식으로 주구장창 들고 가서 끝없는 소모전을 벌였어요.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. 자 그리고 달릴 때 대쉬 이거 쓸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차량 전투도 가능해지고, 다음은 이제 팬텀 리버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이제 지도상에 퍼시피카 도그타운이라고 새로운 지역이 생기는데 독특한 분위기와 여러가지 이벤트들. 그리고 도그타운은 보물창고예요. 이 맵 안에는 진짜 많은 신화 아이템이 잠들어있고요. 자세히 말하면 스포가 될 것 같고 어쨌거나 굉장히 좋은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.